부상을 자연으로 되돌아보내야 된다. 그 다음에 납골도 흑석자를 파서 자연으로 되돌아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형제들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. 우리가 내 혼자 세상을 안 사는 거예요. 우리 형제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형성돼 갖고 있는 이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면 내 개념이면 다 됩니다. 둘이가 있다면 둘이 그의 합의를 끌어내야 되고 세 명이 있다면 세 명의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.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옳은 짓이라도 지금은 하려고 들지 마라. 사람과 사람이 이제 합의를 이룰 때다. 이 합의 안 된 짓은 하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니한테 어려움이 온다. 정확하게 오면 사람들끼리 먼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장묘 문화에 이제는 시신을 무덤에다가 묻어서 본봉을 해서 내가 자꾸 찾아가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. 조상님을 항상 모시고 조상님의 언덕이 우리한테 미치기를 바라고 명당에다가 모시고 우리한테 항상 힘이 돼달라고 했던 거예요. 후천시대 홍익인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.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. 이것이 너희들 집안을 어렵게 한다. 이제 바르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후천시대는 후천시대 법이 있고 선천시대는 선천시대 법이 있었던 거예요. 여기 습관이 돼갖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선천시대 법대로 자꾸 여기에다 매달리면 안 되고 후천시대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장면 문화를 우리가 이제 손을 대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 육신을 살고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육신은 자연으로 이제 돌려보내면 됩니다. 돌려보내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? 육신을 놔두면 영혼이라는 것은 삶이 끝나고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단순해져요. 그래 여기를 자기 무덤으로 만들어 시신을 넣어놓으면 여기가 지 집이라고 요래 딱 붙을 리가 있는 거예요. 그걸 못 갑니다 이제. 못 가니까 이걸 가게 해주려고 누구를 또 이렇게 사가지고 저 천도해달라 하거든요. 그럼 천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? 천도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천도길을 열어준다고 해주고 있으니까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. 요거.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이 됐든 목사가 됐든 요거 내가 요 영혼을 요렇게 이끌어준다 그러잖아요. 이거 단순하니까 요래 이끌어주니까 요래 따라가는 겁니다. 그게 바른 법칙이냐? 이제 우리는 잡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. 천도라는 원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원리 깊이를 모르고 그냥 이거 너희들은 이 영혼을 만지는데 이게 제일 쉽다고 일로 가는데 과거에는 천도 안 했습니다. 40년 전만 해도 천도 안 했어요. 어떤 중 한 양반이, 중도 아니지, 도인 한 양반이 뭔가 돈 벌어먹으려고 천도길을 열었는데, 여기서 버릇이 돼갖고, 딴 종파도 전부 다 천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, 무당도 천도를 하고, 지금 이러고 있어요.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면, 고 풀었어요. 고. 그렇게 칠성고도 풀고 산신고도 풀고 원앙고도 풀고 뭔가 이 전부 다 고 맥힌 거. 고가 뭐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이 집착에 걸렸다 고. 여기 묶여 가지고 이게 단순해서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걸 좀 풀어달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인간들끼리도 묶인 게 이게 인간고가 묶이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걸 바르게 이 기운을 살피니까 누구하고 집착이 걸렸네. 이걸 풀어야 되겠다. 이래가 이걸 푸는 작업을 하는 거죠. 집착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를 풀어가면서 뭔들 해결을 해준대. 요새는 막 천도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. 이게 다
단어를 누가 꺼내가서 묶어봤더니 전부 다 천도로 바뀌어버려. 고는 힘들거든요.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. 천도는 막 천도경을 하고 천도진만 하면 되니까. 아주 돈 따먹기 좋죠. 천도는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천도 해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알고 해야 돼요. 모르고 한다는 게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. 모르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? 저 사람이 이래 하락하니까 이렇게 따라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생각을 한다. 내가 이해를 못한 거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. 우리하고 묶여 갖고 있는 조상이지 네 천도해준 네하고 묶인 조상이 아니다면 내하고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된 걸 갖고 천도를 해준다고 할 때도 내가 이걸 이해한 게 있다면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잘 가십시오. 요거까지 해줘야 이게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손하고 일해주는 사람하고 여기 뜻이 맞아갖고 이루어지는 게 사문일치가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상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끄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법칙을 내려주는 것이다. 육신을 다 쓰고 나면 자연으로 돌리보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영혼이 그게 집착을 갖지 않도록 하라. 그렇게 해서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죽고 남은 하장을 해서 이제 하장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이 집착을 놓을 만큼 이제 되니까 하장을 해서 이게 석자 세치를 파면 깊이 석자 세치와 넓이 석자 세치를 파서 이 반반한 흙을 이렇게 잘 좋은 흙을 이렇게 있는 데서 파서 거기에다가 고루 뿌립니다. 그렇게 해서 깨끗이 이렇게 다져주면 이것이 100일이면 이 기운이 싹 이 자연으로 빠져나가요. 그리고 3년이면 흔적도 없습니다. 여기 이 그 저 인골이 이제 묻었는데 여기에 벌레 낀 것조차도 흔적이 없다. 그래서 석자 세치를 이야기를 정확한 방법은 석자 세치를 자연의 법을 지금 꺼내 주기 때문에 석자 세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 두자 하면 안 되냐? 됩니다. 두자 해도 되는데 여기는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빨리 이렇게 기운을 땡길 수 있는 힘이 두자에서는 이 중력에 이 압이 미치기가 힘들다.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안에는 그런 함수가 다 과학적으로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안심을 하고 가느냐. 네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회의하고 의논을 잘해서 웃으면서 전부 다 마무리한 거 그대로 하면 영혼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. 근데 형제나 이게 자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툭 바라지게 튀어나갔고 그거는 뭐 아니고 뭐 뒤틀지요 하면은 여기서 싸우면 안 되고 쟤는 이해를 덜 했구나. 그럼 이해할 때까지 보류 이러면 되는 겁니다. 조금 늦게 하면 어때나. 형제들끼리 뜻을 맞췄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뜻을 맞춰갖고 합의한 거는 뭐든지 해결을 하게끔 돼 있다. 지금 이제 이게 후천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하고 의논부터 먼저 해라.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스승님한테 달랑 묻지 말고 네 옆에 사람하고 먼저 의논해라. 네 옆에 사람하고. 의논을 해서 도저히 왜 답을 못 풀겠네. 우리가 노력할 거는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.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못 풀면은 최종적으로 스승님한테 오는 거지. 무조건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자. 이게 풀면 네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답을 갖다가 빨리 줄 것 같으냐. 노력의 질량이 있어서 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노라 하는 거예요.
사람은 항상 네가 노력한 대가를 얻느니라. 아, 이런 겁니다. 아, 이렇게 우리가 장면 문화는 이게 스님이 본문 해놓은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 요걸 잘 이래 보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의논 동참해라는 것도 그 안에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쭉 이렇게 아, 이 말이 이 말이네 아, 똑같은 말이네가 아니고 그 안에 틀린 말이 또 들어 있습니다. 그걸 다 이래 들어볼 때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십시오. 네.